마지막 여행지는 안동입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사연을 간직한 나무를 만나게 될까요? 안동 이마댐. 물길을 따라가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마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의 이제 문화재를 비롯해서 이제 나무까지도 사실 수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용계리 이제 은행나무 천연기념물이죠. 이 나무도 사실 이제 수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수몰이 되니까 이제 흙을 이제 대를 높여가지고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1984년 이마댐을 만들면서 마을은 사라졌지만 용계리 은행나무는 꿋꿋하게 살아남아 고향 마을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무와 함께 이마댐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마을이 수몰되면서 타지로 떠났던 권광혁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마오를 생업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미리 쳐둔 그물을 올리자 물고기가 제법 딸려오는데요. 붕어 좋다. 이마댐 붕어들은 이 참붕어가 전부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다 큽니다. 이렇게. 그 이것도 지금 40cm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또 온다. 귀한 생명을 내어주는 이곳이 이젠 권광혁 씨의 새로운 고향. 어린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마을에 있던 있잖아 여러 가지 물건들 옛날 거야. 딸리 오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릇 같은 것도 올라오고 어떤 데는 숟가락도 올라오고 이러보면 요 집이 누구 집이다 이런 걸 이제 뭐 위치를 다 아니까 누구 얘기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어떤 데 보면 짠하죠. 다 고향을 떠나가 있고 이러니까. 이마댐 건설로 마을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권광혁 씨에겐 당시의 풍경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었고 저쪽에 보이는 저쪽 자리가 친구 창안이 집이고 저쪽에 대안이 집이고 이런 친구들 집 자리가 저기 이 물속에 다 있죠. 그 친구들은 서울도 가 있고 대구도 가 있고 부산도 가 있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 있죠. 학교와 마을은 사라졌고 주민들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 은행나무 밑에서 함께 놀며 자란 마을 친구들도 하나 둘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권광혁 씨는 오늘도 잊지 않기 위해 추억할 뿐입니다. 자, 여기 물이 꽉 차가 이래가지고 이 주위에서 전부 호수가 되는 거죠. 버스가 이 은행나무 밑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있었으면 여기로 쭉 다니면서 저 아래 용계리까지 도연폭포까지 버스가 다를 거기서 버스가 해선 돌아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기란면으로 가고 버스 길이 진명이 저 이 밑에 물속에 있는 길이죠.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댐이 되면서. 그럼 저 뒤에 보이는 저 은행나무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은행나무 딱 한 그루만 이제 여기서 그대로 살려 올려가지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수업에다 상식해가지고 잘 살아있는 있습니다 지금. 이마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은행나무. 거대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직경이 상상도 못했는 4.5m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14m. 이게 팔이 한 아름이 1.7m라고 한다면은 여덟 사람이 연계를 해야만이 나무를 이도 다 같이 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큰 나무예요. 그런 큰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은 우선 차량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상식을 한다는 부분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높이 15m의 언덕을 만든 다음 나무가 상하지 않게 조금씩 들어올려 다시 심는 것이었습니다. 장비로서는 운반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H빔, H빔을 만들어서 위까지 틀을 잡았죠. 그러고 난 뒤에 유압 잭이라고 하는 부분을 8개를 달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달아 올린 겁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공사. 2년 9개월이 걸린 긴 작업 끝에 기존 위치에서 약 15m 올리는 데 성공한 거죠. 은행나무가 수장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데요. 그 은행나무는 그건 뭐 그 참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같이 나온 은행나무인데 이제 살려야 된다. 이 은행나무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식이었죠. 마을 어른들이 몇몇 분들이 살려야겠다 하실 때 아,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렇죠. 이건 살려야 된다. 저도 어린 나이에도 이 나무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에 공감을 느끼고 그래 이래 살려놓으니까 나무 이렇게 잘 자라니까 여기 출향했던 분들 여기 살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보고 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그리운 마을의 풍경들은 사라졌지만 은행나무가 남아있기에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 어릴 때부터 계속 저 나무에 올라가 놀고 그랬죠. 숨바꼭질을 하고 부모들이 아들이 없으면 어디 가 있나면 전부 은행나무에 와서 여기에 찾으러 와요. 여기 화전하고 안동리 가 화전 가면요 소풍 하고 저자 또 한 사람 한 대지 와 하고 그래도 안 들겠어요. 모여가 마을 회의도 여기서 하고 그런 아주 장소죠.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되어주고 마을의 대소사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던 은행나무. 용계리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그저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시작과 끝이거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이 은행나무, 용계리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용계리 은행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무를 위해 제를 지내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용계리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살아온 나무였습니다. 수령 700년의 은행나무에는 오랜 역사를 반영하듯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교 동라에다 그저 임진왜란이라든가 뭐 나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이 나무 울었다. 아들 못 낳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빌면은 아들 놓는다고. 아이고 그럴 때는 비는 거 봤다. 아이고 고향이고 그냥 안방 같아요. 안방. 어쩌면 일기장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무에 다 서려 있으니까 추억들이 있는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은행나무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직접 용계리를 찾아왔다는 한 커플. 야, 소원도 빌어보세요. 나무의 에너지를 손으로 느끼면서 나무와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딱 15m 올리고 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어우,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많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